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자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자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마마무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 도레미파솔라 솔라씨입니다. 네, 2년 1개월 만에 솔로 컴백이고요. 어떤 음악으로 돌아왔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솔로 가수 솔라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와요. 지난번에 문별 씨 네. 왔을 때도 예 우리 솔라 씨의 솔로 앨범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딱 마음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기대되고 막 네. 설레고 네. 빨리 이게 뭔가 대중의 분들에게 그쵸. 빨리 이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준비를 착실히 잘 해왔으니까 네. 이제 짜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설렘이 훨씬 크군요. 예. 타이틀곡 But I 아, 노래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뮤직비디오 보고 더 놀래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아, 예. 아, 청음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석훈 씨, 웬딜 씨, 뭐 백호. 백호 씨 다 네. 문별 네, 문별이도 다 얘기해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그냥 상상하기만 했는데 뭐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았다. 뭐 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제일 좋은 칭찬은 뭐였어요? 지금 딱 생각난 거는 네. 이석훈 선배님께서. 네, 네. 내가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좋다. 맞아요. 그러면서 김도훈, 도훈이 형 천재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도훈 씨가 뭐, 이제까지는 곡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특별히 이번에 좀 어떻게 뭐 칼 갈고 만든 음악인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모두가 아마 칼을 갈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네. 이번에 정말 항상 이제 팬분들이 원했던 음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저한테 좀 원했던 음악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모두 다 반영해서 네. 제대로 멋진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버다이가 탄생하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훈 씨의 그 깊은 감성과 또 솔라 씨가 보컬이 또 이게 능력이 돼야만 또 그걸 표현을 해내잖아요. 정말 아이고. 한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고 표현해도 네네, 되죠. 네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해서 맞아요. 아, 여러분 뭐 뒤에 또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차차 또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들려줬던 분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문별 씨는 솔라 씨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요? 예. 아, 그게 내가 처음이었구나. 처음이었대요. 처음이었고 보컬 막 고음 내는 것도 많이 지도해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대요. 엄청 맞아요. 많이 됐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원포인트 레슨이 진짜 좋았대요. 저는 예. 저는 이제 원래 잘 안 들려주는데 네. 그 신곡 청음회 때문에 네. 맨 처음에 들려준 게 웬디. 그렇구나. 거기도 최고의 보컬인데 네. 웬디 씨 활동하고 있을 때. 네네네. 예. 웬디에게 처음 딱 들려줬는데 뭐래요? 너무 좋다. 막 예.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최고의 보컬에게 들은 또 최고의 칭찬인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웬디 씨도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장난 아니잖아요. 솔라 씨도 이번에 너무 멋진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오늘 네. 솔라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91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갑내기 가수들 중에는 어떤 가수들이 있는지 네네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10년 뒤에 이 2001년에는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었는지 왔다 갔다 10년을 크로스 차트로 네, 좋아요. 음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에 K-POP을 알린 최초의 뮤지션.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인데요. 점핑 보아잖아요. 점핑 보아. 그쵸 그쵸. 예. 아시아의 별 보아의 아이디 피스비가 2001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점핑 보아. 네. 네. 저는 진짜 이 데뷔 무대도 봤죠, 저는. 그렇죠. 방송으로 직접. 저 직관했죠, 저는. 아~ 좋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도. 아~ 그때도 남달랐어요. 아~ 예, 아시아의 별은 남달랐습니다. 그때 TV 보면서 고아 씨를 직접 만날 거는 그 당시 생각을 못했죠. 전혀 뭐 그런 생각은 못했고, 예. 우와 너무 잘한다, 누구지? 약간 예.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아 씨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네. 예. 음악 그 프로그램 나갔을 때 네, 만났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실물 딱 봤을 때. 와, 너무 아름다우시다. 네. 그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었던 그때 갑자기 네. 그 학창 시절이 생각나면서 맞아. 그냥 저의 학창 시절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좀 되게 묘했어요. 그렇죠. 한참 지나고 이제 보아 네. 씨를 만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아 씨하고 제가 솔라 씨하고 공통점을 좀 찾아드리면 보아 씨가 네 번의 데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아. 그리고 갓더비트에서. 아, 네 번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네. 솔라 씨가 지금 생각해보면 마마무 데뷔 있었죠. 네. 솔로 데뷔 있었죠. 네. 너튜브. 아! 있었죠. 그리고. 그, 유닛. 유닛 있었죠. 플러스. 와! 와! 네 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와! 오! 이런 공통점이. 그렇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후배들이 솔라 씨의 무대를 보면서 예전에 솔라 씨가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제 뭐 10년 차쯤 됐으니까 아, 후배들 이런 거는 좀 해라. 아 그냥 아니면 이런 건 좀 피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냥 뭐든 해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그냥 마마무 활동하면서부터도 네. 그냥 사람들이 막 좋아할 거 같은 거 싫어하는 거 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좋든 싫든 그냥 그때 저의 색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뭔가 가수로서 그때그때 본인의 음악을 좀 자기가 잘 표현해서 하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럼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 네. 네, 무조건 해라. 무조건. 그래서 너튜브도 상당히 아이돌 중에는 거의 그 창시자급이잖아요. 맞아요. 솔라 씨도 그 당시에는 너튜브 하는 친구가 제 생각으로는 보미 씨하고 네. 솔라 씨도 몇 분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 뽀미가 뽐뽐뽐. 네,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뽀미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없었죠. 찾기가 좀 힘들 맞아요. 정도로 많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하시니까 안 하는 아티스트 찾기가 어렵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구독자가 지금 300만이 넘죠.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공중파 방송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구독자 300만이면 진짜로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인데. 그렇지만 네. 또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유튜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확실히 또 본업을 열심히 또 해야 이게 유튜브까지 영향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업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주 하나씩 업로드 하려면은 이게 1, 2년 차 때는 뭐 할 게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3년이 넘어가면 좀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계신데 네. 어디서 아이디어를 좀 찾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생활 모든 생활에서 다 얻어요. 네. 뭐 어디를 가면은 여기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 뭐 어떤 옷 입으면 네. 이거 유튜브 찍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직업병이에요. 진짜 이제 나중엔 정말 직업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휴대폰을 네. 이렇게 들기만 해도 네. 멤버들이 알죠. 유튜브 찍어? 약간 바로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4년 넘게 네. 하니까 예. 그냥 핸드폰만 들어 다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생활이군요, 생활. 생활 유튜버가 네, 됐어요. 네, 네. 아, 정말 여러분 솔라 씨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자가 300만이 넘어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분명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강렬한 팀워크로 롱런 중인 발라드돌 B2B의 흥섭 창섭이 1991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절친. 네.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91년생 가수는 다 솔라 씨하고 예 절친과 친분이 있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거의. 네 일단 창섭이는 뭐 저랑 친구기도 하고 네. 뮤지컬도 마타리. 같이 네, 했었어가지고 보통 데뷔할 때부터 그렇게 큰 역할 주인공으로 딱 들어가기가 이게 쉽진 않잖아요. 아, 너무 어렵죠. 네. 저한테도 너무 감사하게도 또 네. 기회가 와서.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보컬 또 창섭 씨하고 같이 또 네. 하게 돼서 근데 이제 그래서 든든했어요 저는. 든든했죠. 음악적으로는 든든했는데 이제 네. 연인 캐릭터를 하려 할 때 좀 많이 버거우셨다고. 그때는 좀 예. 아찔했는데 다 네. 추억이 됐네요. 네. 근데 창섭이랑 같이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네. 전혀 또 모르는 분하고 했었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적응하기 힘들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창섭 씨의 칭찬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창섭 씨 보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손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 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 봐 한국 최고의 래퍼 윤미래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시간이 흐른 뒤가 2001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윤미래 최고의 래퍼이면서 최고의 보컬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제 노래방 애창곡이었어요. 그쵸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예, 이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네. 많이 불렀죠. 시간이 흐른 뒤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실력파 장수돌, 무대 밖에선 흥부자 비글돌, 에이핑크의 리더 초롱이, 1991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초롱이.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절친이 나올 네. 거라고 했잖아요. 에이핑크의 덤더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마핑크라는 애칭이 생각날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초롱 씨하고는 뭐 이제 리더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네. 어느 정도 나이도 같고 네. 공통점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리더기도 하고. 네. 지난번에 문별 씨 나왔을 때 아, 우리 용리다가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네. 매 순간이요. 아. 알고 있더라고. 아, 예. 아니까 다행이네요. 예, 아니까 다행이죠. 철 들어가지고 이제 알아. 아, 예, 예전엔 잘 몰랐다가 네. 이제 안 돼요. 아,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걸그룹 리더. 네네네. 보이그룹 리더도 있고. 혹시 요거는 좀 이렇게 해라. 혹은 이건 하지 말아라.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꼭 해야 할 것과 아,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거는. 네. 일단, 아, 꼭 해야 될 거? 일단은 그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의견을 확 잡아서 끌고 가는 능력은 그래. 있어야 되는 맞아. 것 같고 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에. 오히려 그게 너무 과하면 좀 독이 되니까 아. 오히려 그 멤버들 간에 좀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이게 정도를 가기가 그 어렵네요. 네. 항상 그 찰랑찰랑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에. 이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리더도 그렇고 초롱 씨도 그렇고 네. 10년 이상씩 이렇게 맞아요. 팀이 온 데는 사실 점수 좀 둬야 됩니다. 이 리더한테 예, 저보다 커요.
근데 저보다 초롱이가 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왜냐면 초롱이가 없으면 지금의 에이핑크는 없었습니다. 아, 진짜 네. 초롱이의 그 리더십이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죠. 대단하죠. 네. 아. 정말 대단해요. 초롱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초롱아, 진짜 동갑이지만 정말 너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멋져. 에이핑크 최고. 앨범 나왔다고도 얘기하죠. 앨범 나왔다고. 아, 예. 아 에이핑크. 아니요 아니요. 저요. 어, 그렇죠. 아, 솔로. 아, 안 그래도 만났었어요. 예,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초롱아 노래도 많이 들어주고 이번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에이핑크 예. 새 앨범도 많이 예. 들을게. 어. 화이팅. 네. 아니 그래서 만나셨으면 챌린지 같은 거 좀 촬영해 주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그 버다이라는 곡이 네. 약간 이제 밴드분들이랑 하는 맞아요. 락장르다 보니까 네. 챌린지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춤추거나 이런 게 없어서 오,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초롱이 만나서는 못 찍었는데 네. 그 다음에 생각난 게 아 네. 그냥 뭐라도 밈이라도 찍어야겠다. 맞아. 왜냐면 그 메인 파트에 네. 뭐 어떤 테마를 잡아서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후에 들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음악 방송 시작이니까 네. 많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챌린지가 예 그렇죠. 이제 댄스 퍼포먼스가 있는 곡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밴드 느낌으로 하나 해야죠. 아. 뭐라도 해야 되는. 뭐라도 예, 해보려고요. 예, 용선이의 머리를 흔들. 아. 네네. 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아유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의 왕자 이기찬의 히트곡 또 한 번 사랑은 가고가 2001년 노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거 노래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 네. 불렀죠. 감성을 적시는 곡인데 이 곡은 박진영 씨 JYP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JYP가 정말 많은 곡을 이제 뭐 걸그룹 네, 보이그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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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줬잖아요. 네. 이찬 씨. 근데 다른 사람한테 준 곡 중에 가장 탐나는 곡으로 이 곡을 꼽기도 했습니다. 아~ 예,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뺏어오고 싶은 곡.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네. 할 때 문별 씨가 타이틀곡을 듣고 아, 뺏어오고 싶은 곡이다 이런 멘트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탐나는 곡이다. 네, 예. 맞아요. 이번에 저도 이제 이번 앨범에서 이제 자작곡이 세 곡이 반이 정도 반 정도 네 들어갔어요. 네 곡 아니었어요? 네 곡 작사 작곡 참여한 게 6곡 중에 세 곡은 이제 제가 혼자 한 자작곡이고 네.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이제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네. 곡인데 저도 뭔가 이렇게 노래를 내면은 네. 그 곡이 되게 특히나 좀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네. 이번에 그래서 작사 작곡 하면서 이번 앨범에는 못 실렸지만 다른 그룹이나 누가 탐낼 만한 곡이 혹시 있습니까? 연락을 주면 아 저는 예. 그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의 분위기에 맞게 만들 수 있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뢰 원해요? 네, 원합니다. 오. 여러분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아니 솔라 씨가 본인 앨범 PR보다도 예 지금 여기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 봤어요. 네. 여러분 보이그룹 걸그룹 네. 예, 우리 솔라 씨 앞으로 예 연락 주세요. 아니 예전에 원어스의 건희 씨가 네네. 솔라 씨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원어스나 뭐, 네. 아니, 뭐 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들 예. 네. 일단 연락 부탁드릴게요. 맞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할게요. 맞춤 가능합니다. 기대할게요. 예.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줄 수 있는데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탄탄한 화음으로 존재 자체로 장르가 되어버린 발라드 아이돌 2AM의 정진훈이 1991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2AM의 이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2AM에는 주로 뭐 하세요? 새벽에 한 2시쯤은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네. 거의 오후 8시부터 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네. 근데, 그건 이제 뻗었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거는. 네. 뻗었고 네. 그동안 이제 앨범 작업하느라고 네. 계속 그냥 음악 작업하느라고 거의 새벽에는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작업, 가사 쓰고 이런 거 주로 새벽에 해요? 네. 하다 보면은 일과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조용할 때 그렇죠. 이제 혼자 그냥 멜로디랑 가사랑 같이 이제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가 되는군요. 에이.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거의 이제 음악 작업할 때는 막 4시, 5시 뭐 이렇게 잤던 것 같고 그렇죠. 평상시에는 근데 좀 더 일찍 자려고 노력은 해요. 맞아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새벽 감성으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잠시 후에 수록곡 이야기 좀 더 이어갈게요.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이 노래밖에 없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믿고 듣는 솔로 가수 솔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솔라 러브게임 혹은 솔라 박소연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앨범에 초기 6곡을 실었잖아요. 솔라씨. 네. 그래서 수록곡 중에 딱 한 곡만 오늘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곡 추천합니까? 아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으가 컬러스 오 저도 사실 컬러스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또 다른 추천곡이 또 오늘도 느낌이 올까 했었는데 컬러스 이 곡은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흥나고 전 사실 이런 스타일 솔라씨 한번 진짜 너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타이틀곡도 물론 좋지만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광고음악 해도 되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광고음악에 이거 진짜 광고에 쓰이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광고음악 같다. 맞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목소리랑 찰떡콩떡에다가 이런 것도 퍼포먼스 하고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을 딱 찍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한 곡 추천곡에 이 노래가 지금 또 이런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네. 또 이런 날씨에 되게 흥나게 재밌게 그냥 기분 좋아지는 곡일 것 같아서 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제 좀 혼자 이렇게 들을 때 약간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 걸어나가면서 맞아요. 되게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봤어요. 진짜 패션쇼 런웨이 같은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막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이거 녹음은 금방 했어요? 어때요? 이런 느낌은? 오히려 금방 했어요. 그렇죠. 네. 느낌으로 네. 네. 약간 이제 필로 가는 느낌이다 그쵸? 보니까 되게 금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이 너무 좋다니까요, 솔라 씨. 또 그리고 이 곡이 이제 제가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라디오 아마 네네. 다음 날 네네.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우리 관전 포인트 하나 찔러 주세요. 아무래도 보깅 댄스. 오! 너무 잘 어울려. 이 보깅이라는 장르를 제가 또 처음 도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그 댄서분들의 그 매력과 네.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보는 맛도 있고 듣는 맛도 있는 근데 보깅 댄스 지금 듣자마자 그럼 이거 타이틀곡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보깅 댄스 듣자마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투 타이틀을 해야 되는 해라. 거 아니냐. 네. 왜냐면 보깅을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막 팔이 안 올라간다던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처음에 근육통이 걸려가지고 네. 이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왜 이러냐고 했더니 네. 이제 댄서분들이 처음에 원래 다 그렇다고 그렇죠. 또 연습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한번 한 3초 정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카메라 보시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눈빛이 연습 많이 하셨네. 네. 표정이랑 지금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느낌도 있고요. 화려해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런 요런 또 보깅
보깅 댄스. 네. 예, 우리 솔라 씨의 보깅 댄스 여러분 만감부. 그리고 이제 블루스 라이브는 이번에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아, 예. 안 그래도 예, 어때요? 블루스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 굉장히 심장이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젠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젠간 볼 수 있어요? 예. 머지않아서. 머지않아서. 네. 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예. 왜냐면 더 이상의 스포를 원치 않아요. 왜냐면 네. 알아들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머지않아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또 찰떡콩떡이에요. 우리 솔라 씨하고 저도 이 곡을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녹음하면서 계속 걱정을 했거든요. 아, 녹음할 때부터 걱정이 되는 네. 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라이브 어떡하지 했는데 네. 아 근데 해야죠. 아, 어떻게 되더라도 예. 성대가 찢어지더라도 해야죠. 이게 여러분 타이틀곡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근육을 쓰는 목소리 같아가지고 이게 아,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좀 잘 안 하는 블루스 장르여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되게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들으면 되게 속이 시원한 네. 이제 고음이나 이런 게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네. 제가 많이 연습해야죠. 10년을 해도 앞으로도 연습할 게 남았다니 정말 네.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해야죠. 어, 정말 목 성대 네. 컨디션 최고 좋은 날 네. 예, 라이브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에 예, 뭐 다 좋지만 특별히 이렇게 두 곡을 좀 찝어드리고 네. 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아 이거는 뭐 저 단독 무대 한번 쓰셔야 돼요. 콘서트 한번 해야 되겠네요. 머지않아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만감부. 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이유질 거야. 대한민국 원조 요정 1세대 대표 걸그룹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2001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핑클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1991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K-POP의 역사를 만들어낸 빛나는 아이돌 샤이니의 노부부즈 네. 키 미노가 1991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케미가 뭐 아, 예, 최고입니다. 네 저도 예. 이제 두 분이 네. 91년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사실 잘은 몰라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몇 번 본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너무 워낙에 이렇게 재밌으시잖아요. 맞아요. 불꽃 카리스마 네. 민호 씨하고 만능 열쇠 키 샤이니의 우리 키 씨 예. 네. 되게 재밌게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케미가 너무 재밌죠. 네. 만능 열쇠 키하니까 지금 우리 솔라 씨를 무장 해제시키는 만능 열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애완견, 애완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강아지 네. 용키랑 예. 용둥이라고 예. 두 마리가 있거든요. 네네. 용키랑 용둥이가 아무래도 좀 저한테는 되게 힐링 포인트 뭔가 네. 그냥. 아, 네. 너무 귀여운 존재들. 이번에 작업하고 힘들고 할 때 어떻게 그 친구들이 좀 도움을 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힘들게 뭔가 하고 집에 오면은 네. 항상 이제 용키랑 용둥이가 되게 새벽에도 환하게 이렇게 좀 반겨주고 네네. 하다 보니까 좀 나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새벽에 막 지쳐도 예. 그 모습 보면서 다시 힐링하고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예. 우리 샤이니 민호 씨가 예 불꽃 카리스마에서 열정이 진짜 많아가지고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라 씨도 내가 보니까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예전에 있다 그랬었고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웃음 치료사 네, 맞아요. 여러 개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 내가 그때 참 잘 따뒀다라고 생각되는 거 한 개만 추천해 준다면 뭐 있을까요? 어 웃음 치료사? 오 그거 잘 땄어요? 그냥 뭔가 네. 뭔가 웃음 치료사 있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그 말만 들어도 웃더라고요. 아, 네네. 어, 그래서 그거, 왜 그런 게 있어 말하면서 예. 되게 재밌어해서 네. 그냥 좀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으니까.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긴 해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자격증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5일 정도 수료를 해서 네. 받은 건데 네, 네. 뭐 웃음을 어떻게 하면은 날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뭐 박장대소하는 법 뭐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네. 그거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그냥 박장대소 하듯이 웃으면 이 뇌에서는 모른대요. 맞아요. 진짜 웃는 걸로 네. 인지하죠. 네. 그래서 착각을 해서 이게 네. 웃으면은 약간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네. 억지로라도 이제 웃어라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약간 강사님 같았어요. 아. 여러분, 배웠어요. 여러분 박장대소 추천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웃으시고 손뼉도 좀 치시고 예, 에너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네. 예. 계속해서 200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OST로 전주만 들어도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를 띄워야 할 것만 같은 노래 신승은의 I Believe가 2001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왜 갑자기 노래 첫 소절에 아우 이랬어요. 어 그냥 이 딱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쵸? 이 노래가 I believe 할 때 모든 게 다 모든 게 보통 발라드는 마지막에 그 소절을 듣기 위해서 쭉 우리가 이거를 감정을 가져가는 건데 이 곡은 앞에서 다 끝나죠. 아,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친구들은 이 영화 잘 몰라요. 다 안 봤대요. 이게 짤로만 보고 아, 근데 레전드잖아요. 아, 완전 아니 그럼 오늘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무무들 아 이거 팬분들한테 우리 뭐 좀 남겨주세요. 이번 활동에 뭐 약간 뭐 이런 거 준비했다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예 용순아 아 이거 해줘 용순아 용순아 사랑하누 이번 활동도 미쳐보자 와 영화의 한 장면을 네. 연출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명장면이에요. 아 진짜 예. 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아니 평소에 영화 좀 즐겨 보세요? 드라마나 이런 영화 너무 좋아해요. 오. 영화를 거의 이제 잘 때 항상 좀 틀어놓기도 하고 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틀어놓고 자는 뭐 여러 영화를 보다가 그 중에 가사나 멜로디로 좀 넘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오.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대사 같은 거에서 네. 되게 좀 독특하거나 어. 되게 확 꽂히는 그런 네, 대사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뭐 메모장에 적어놓고 오, 네. 또 나중에 이제 또 보면서 디벨롭 네 디벨롭 시켜서 활용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딱 꽂혀서 영화 딱 끄고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막 작업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네. 그냥 메모 아, 메모만 해놓고 네. 모아가지고 그쵸? 그냥 생활에서 많이 모아놔요. 네 그러다 나중에 네. 이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나온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앨범에 세 곡 예, 작사 작곡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다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곡은 이번 앨범 여섯 곡 중에 제일 오래 걸렸다거나 아, 수정이 좀 많았다거나 이번에 힘들었던 곡은 일단 버다이가 네. 아무래도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쵸. 이제 작사를 했는데 네. 막 이제 노래 자체가 워낙에 버라이어티하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사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그 느낌이에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타이틀곡으로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But I 잠시 후에 But I에 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어. 이 곡이거든요. 오, 곡 소개 잘해주세요. 네, 네. 3세대 걸그룹 중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밑뜬 만무에서 밑을 담당하고 있는 용리다 솔라가 2년 1개월 만에 솔로 컴백을 했습니다. 락밴드 보컬로 모두를 놀라게 할 솔라가 1991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솔라의 But I 좀 전에 우리가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타이틀곡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그 곡이 지금 흐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타이틀곡이 이제 이렇게 밴드 세션과 함께하는 곡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무대도 그렇고 하물며 또 여기에 막 느낌도 바뀌어. 지금 이런 경우는 맞아요. 그죠? 엄청 바뀌고 맞아요. 아, 이게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이 곡 듣고? 처음에 애초에 이런 곡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원했던 방향이 뭔가 좀 이런 버라이어티하고 좀 다이나믹 있고 이런 한 곡 안에서 되게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 버다이라는 곡이 탄생을 했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노래를 한 세 곡 정도 듣는 느낌이에요. 사실상 예, 그래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 듣고도 놀랬는데 뮤직비디오를 봤단 말이에요. 사실 가편집된 걸 봤습니다. 제가 예, 네. 근데 말을 타시더라고. 맞아요. 백마. 근데 말 그 타본 적 있었어요 그 전에? 사실 이렇게 제대로 탄 적은 그쵸? 없고 꽤 가서 길게 타셨던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뮤비를 몽골에서 맞아요. 올 로케로 촬영을 네. 하면서 이제 몽골에 있는 말 한 마리를 네. 이제 네. 섭외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승마 교육을 받고 해서 거기서 이제 탔어요. 아, 근데 너무 리얼하게 네. 너무 잘 타더라고요, 멋있게. 근데 이제 현지 분도. 네. 말을 너무 잘 탄다고 놀래죠? 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또 잘 되려면 또 일이 또 이렇게 또 잘 풀리고 안 돼 좀 운동신경이 좀 또 있어서 그래도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타는데 그래서 살짝 이렇게 달리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난 처음에는 대역인가? 처음에는 그 네. 완전 달리는 건 대역이었고 그렇죠.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달리는 건지 제가 본인이 다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백마가 누워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걔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와 난 말도 안 돼. 난 그러지 그게 여기만 CG를 썼나? 어떻게 이렇게 누워있지?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누워서 눈도 감아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전혀 CG가 아니고 거기 뮤비에 나오는 뮤비에 또 독수리가 나오는데 알아요. 걔도 눈이 깜빡거리고 그러더라고. 걔도 네, 걔도 네. CG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네, 네, 네. 절대 CG 아니고 네. 다 이제 리얼입니다. 네. 와 진짜 그 말이 정말 큰 연기를 해줬어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솔라 씨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말이 누워가지고 시선을 좀 약간 뺏겼어 우리가. 너무 네. 그 친구가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네. 되게 완성이 많이 잘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피아노를 망치로 그냥 막 다 때려부수는 맞아요. 극대노한 막 이런 그 피아노도 합성인 네.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현장에서 다 그럼? 네 피아노를 사막 위로 올려서 네 거기서 연주도 하고 네. 라이브도 하고 네 라이브를 한 건 아닌데 네, 연주하고 연주를 하고 이제 나중에 때려 부시는 거를 했죠. 그 몇 번에 갔어요? 그거는 이제 때려 부시는 건 이제 몇 번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때리면은 이제 망가지니까. 거의 망가지니까 네. 거의 이제 몇 번 가진 않았었어요. 네네네. 약간 무섭지 않았어요? 그거 파편도 막 튀는데. 무서웠는데. 네. 좀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이게 통쾌함도 있어요? 네. 약간 두더지 잡는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또 뿌시고 또 멋있게 피아노도 치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불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그게 관이죠, 앞에. 맞아요. 그게 엄청 활활 타던데 그것도 CG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기가 그러면 앞에서 맞아요. 그 관이 이제 예전에 그런 예전에 내가 나를 죽고 예. 나의 예전에 나를 죽이고 그 관은 이제 태우고 나는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맞아요. 의미여서 네네네. 이제 그 관을 이제 실제로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CG가 아니라 그럼 실제 다 태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밖에 무조건 못 간다. 네. 해서 진짜 한 번에 잘하려고 진짜 촬영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한번 원테이크로 가야 되니까 야. 진짜 집중해서 한 번에 했던 거예요. 제일 신경을 많이 썼겠네요. 엄청 신경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 흐름이 막 장난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다가 CG는 그 정도까지 그 흐름은 아니잖아. 네. 근데 너무 좀 이 정도로 맞아요. 아. 그래서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불이 진짜 그런 큰 불을 가까이서는 또 처음 봐가지고 그죠. 되게 뜨거운데 뭔가 한 번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네. 그냥 이제 막 했죠. 집중해서. 네. 여러분 이 뮤직비디오 꼭 보세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 그래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음악하고 꼭 한번 이 뮤직비디오 봐주시면 좋겠어요. 솔라의 But I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대한민국) 대표 R&B 그룹 브라운 아이즈의 전설의 시작 데뷔곡인 벌써 1년이 2001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1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케이팝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원조 여왕돌 2NE1의 CL이 1991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2NE1 I don't care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1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등장했다 하면 공연장을 하늘색 풍선으로 물들이는 원조 아이돌 GOD의 길이 2001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와. 케이팝의 세계적인 대중화를 이끌었던 글로벌 한류 걸그룹의 시초 소녀시대의 막내 서연이 1991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Forever One 이 곡 들으면서 솔라 씨와는 마무리할 거예요. 예, 오랜만에 저하고 이제 함께 했는데 네.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마음껏 이야기한 것 같고 또 했어요? 제가 이 러브게임에서 러브게임에 오니까 네.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저희 데뷔 때부터 왔던 곳이다 보니까 2014년 맞아요. 그때부터 예. 와 진짜 선배님의 또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진짜 10년 아니에요. 그 이상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와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뭔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2014년에 데뷔해서 네. 지금까지 남아있는 팀이 몇 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용리다가 있었더니 지금까지 또 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대단하죠. 이번에 음악방송 엔딩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못 물어봐가지고 엔딩 엔딩 예. 엔딩은 좀 멋지게... 귀엽게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곡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눈빛? 약간 연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뭔가 마무리에 좀 연기. 예, 연기. 네. 아, 연기도 되잖아요. 아! 여러분, 이번에 무대는 뭐 너무 좋을 게 확실하고 예, 우리 엔딩까지 마무리까지 꼭 잘 봐 주시고요. 네. 우리 용순이 따랑해요. 귀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인사. 둘, 셋. 용순이들 사랑하누. 사랑하누.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